드디어 인사도 다 했고 이제 좀 여유롭게 슬라임 한번 만들어볼까? 아 잠깐 당 떨어졌어. 또 당 떨어지면 안 되지. 가볍게 초콜릿 좀 넣고 시작하자. 어때? 혹시 가위 여기 있니? 아 가위는 거실에 있는데. 근데 그건 뭐야? 예 초콜릿. 아이고 너 그런 것만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. 오래간만에 보니까 살이 더 쪘더라. 아 혹시 제 몸무게가 1kg 아니 500g이라도 늘었는데 도움을 보태주신 적 있으실까요? 제 기억으론 단 1g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몸무게는 제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제발 나가주시죠. 내 말 듣고 있지? 아 네 알겠습니다.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. 네. 입맛이 떨어졌어. 초콜릿 됐다. 초콜릿은 무슨 초콜릿이야. 그냥 슬라임이나 만들어야겠다. 그래 초코 슬라임 만들지 뭐. 내가 이래서 추석이나 설날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. 일단은 클리어 베이스도 좀 넣고 화이트 베이스. 정말 네 들어오세요. 혹시 충전기 여기 있니? 그거 안방에 있는데. 아 그래? 네. 근데 뭘 해? 아 슬라임 만들려고요. 아이고 아직도 그러고 놀아? 할 거 없으면 나와서 심부름 좀 해. 에? 아니 슬라임의 촉감을 이용한 놀이로서 두뇌 발달에 도움은 주는 물론 클리어 슬라임, 버터 슬라임, 클라우드 슬라임까지 다양한 종류는 물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만들 수 있다는 독창성과 예술성을 기를 수 있는. 제발 뭘 모르시면 이 뚜껑처럼 빠져주시길 바랄게요.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내 말 알아들었지? 아 네. 아휴 오늘 왜 이렇게 슬라임 만들기가 힘드냐. 추석이라서 마음껏 슬라임이나 만들까 했더니만 얼른 이거나 만들고 나가봐야겠다.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. 그러면 천점을 좀 넣어볼까? 네. 소화제 어디 있는지 아니? 저 약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. 근데 그건 또 뭐예요? 아 이거 슬라임 만들 때 쓰는 거예요. 여기다 넣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. 아이고 내가 못 산다. 에? 달파는 공부 안 하니? 수학은 몇 점이나 받아? 왜 이 얘기 안 나오나 싶었다니까요. 제가 공부는 박살내지 못했는데 다른 것들은 참 잘 박살내거든요. 뭐 또 박살낼 거 없나? 얘가 왜 혼자 웃고 그래? 공부 열심히 해라. 에? 아 얼른 만들고 애들한테 뭐 하는지 카톡이나 보내봐야겠다.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오늘은 여기에다가 스크럽을 한번 넣어보자. 역시 이렇게 새로움을 도전하는 재미. 정말 이런 게 슬라임의 묘미 아닌가? 초콜릿색으로 만들어야겠다. 좋아 이 정도면 카카오 70%는 아니어도 밀크 초콜릿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넣기만 하면 되겠다. 아니 오랜만에 만난 조카한테 살이 더 찐 것 같다느니 초콜릿 먹으니까 더 찌지 이런 말 말고는 할 게 없나? 이제 진짜 마지막 마무리로 누나랑 비교까지 하면 와우 생각만으로도 정말 짜증난다. 페레로 로쉐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이 금박지 덮어줘야지. 이거 누를 때 느낌 좋겠다. 네 들어오세요. 혹시 손톱깎이 어디 있는지 아니? 아니 혹시 밖에 부모님 안 계세요? 저도 잘 모르는데. 이번에는 반짝이는 거네. 아 초콜릿 먹고 싶어서 초콜릿 컨셉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. 아이고 너네 누나는 추석 때 놀면 뭐 하냐고 공부하고 있던데. 좀 그만 좀 하세요. 뭐? 살쪘다고 얘기하시는 거 되게 비매너적인 거예요. 남 외모 지적하고 이러는 거 진짜 보기 흉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공부 안 하세요. 그리고 이 슬라임 만드는 거 제 취미예요. 저희 누나는 저희 누나고 저는 저예요.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. 제발 추석이나 명절엔 서로 기분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. 미안 쉬어라. 시원해.